일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죠. 자, 이창훈 사장님,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각종 잠금 장치 등의 구동 모듈, 그리고 가전제품의 부품을 시장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SDS, SK매직이라든지 코웨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을 하나의 고객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화 생산, 그리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로봇 부분입니다. 동사는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 그중에서도 모터를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된 고객이에요. 특히 감속 모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동사가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해였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 이제 삼성 보우시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 이에 따른 성과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도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3,550원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러 번에 걸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크게 터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은 회복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슈나 테마가 붙어서 주가는 한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시초가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4,450원, 손절 가격은 3,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력을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내일장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는 전망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김민수 대표님. 네, 아이디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된 쪽과 또 이제 CCTV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저장하게 될 때 그쪽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영상을 저장하는 DVR이란 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아이디스 파워텔이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관련된 솔루션까지 확장되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사물 인터넷을 연결한 방범 쪽이나 그리고 또 이제 주차 관제 유도 이쪽도 많이 이 시스템과 솔루션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요즘 관심이 높은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는 산업 안전관리 이쪽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인건비 절감이나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어떤 소형 카메라 몇 개부터 이 수천 수만 대의 카메라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솔루션에 대한 안정적인 솔루션 관리에 대한 강점이 있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영상 보안 분야엔 한 5위 정도 그리고 또 국내 물리보안 시장 마켓셰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최근에 중국의 CCTV 관련된 백도어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수혜도 국내외로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2020년도 실적이 레벨업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도 확장세가 계속 이어갔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95억 대, 한 149% 증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끌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2,800억 대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측면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호한 재무 구조와 주가의 우상향 패턴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오늘도 장중에 좀 등락폭은 보였지만은 한 26,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28,000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2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오늘장에서는 좀 낙폭을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좀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6,800원 흐름 최근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차트도 보실 수 있네요. 자, 아이디스 시초가 공략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